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제주에 살아요라고 하면 보통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상상하시죠? 귤밭이 여기저기 있어서 귤도 마음껏 따먹고 말이죠. 하지만 제주의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귤밭이 있고 멀리 바다와 한라산이 보이긴 하지만 테크 크리에이터가 사는 집이라 일반 집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이 스마트 스피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말 한마디로 TV도 켜고, 청소도 하고, 콘센트까지 모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구글, 다락등 켜. 죄송해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배신, 배반이야. 오케이, 구글, 다락등 켜. 오늘은 제주의 삶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샤오미 E라이트 LED 스마트 전구 최신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구성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심플합니다. 스마트 전구와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보통의 전구라면 설명서가 필요 없지만 이 제품은 스마트 전구라 설명서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설명서에 한글 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랍죠? 굳이 재설명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의별 전구가 다 나온다 싶으실 텐데요. 저는 삶을 좀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디자인을 보면 일반 LED 전구하고는 큰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데요. 뭐 그냥 전구죠. 저는 이미 샤오미 스마트 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전 버전은 보통 전구와 조금 차이점이 있어 보이지만 신제품은 이게 무슨 스마트 전구인가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상당히 노멀합니다. 제가 스마트 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능한 빨리 전구를 켜고 싶어서인데요. 저는 갑자기 어두워지는 게 조금 싫어서 현관 센서 등이 꺼지기 전에 거실 등을 켜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 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오케이 구글 거실 등 켜라고 하면 현관 등이 꺼지기 전에 거실 등을 켤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샤오미 스마트 전구는 컬러 버전과 일반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컬러 버전은 말 그대로 불빛의 색상을 다양한 컬러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일반 버전은 색 온도 정도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당연히 컬러 버전을 구매했죠. 컬러 버전은 느낌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심신의 안정이 필요할 때는 푸른색 불빛으로 변경을 하고요. 핑크핑크한 불빛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붉은색으로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붉은색은 뭔가 공포영화를 떠올리게 만들어서 으스스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제품인데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한국에서는 보통 소켓 사이즈 E26에 220V 60Hz 전구를 사용하는데요. 샤오미 스마트 전구는 E27에 240V 60Hz입니다. 숫자만 보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죠? E26과 E27은 1mm 차이인데요.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보통 전구를 꽂는 소켓만 있다면 웬만해서는 사용이 다 가능하다는 뜻이죠. 샤오미 스마트 전구의 밝기는 800루멘인데요. 공부방은 600루멘, 거실은 450루멘, 화장실과 현관은 300루멘 정도가 좋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스마트한 만큼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루멘은 광선 속의 크기를 나타내는 국제 단위인데요. 숫자가 클수록 밝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색 온도는 1700K부터 6500K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색 온도가 올라갈수록 실제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색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빛에 가까워지고요. 색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빛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 전력은 10W인데요. 에너지 효율이 아주 좋아서 전기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샤오미 스마트 전구는 E라이트 앱이나 미홈과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저는 사용도가 높은 미홈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홈에 제품도 없고 연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홈에 제품이 없거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프로필 설정에서 지역을 중국으로 변경한 후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미홈과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먼저 미홈 앱을 실행해 주세요. 앱 상단 우측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들이 쫙 나열되는데요.
왼쪽에서 조명기기를 선택한 다음 E라이트 LED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구를 초기화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살짝 어렵습니다. 전구 전원을 2초 간격으로 껐다, 켰다, 5번 반복해 주세요. 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무념무상의 마음으로 2초를 세어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등이 컬러로 번쩍이게 되는데요. 이때 작업 확인됨을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기면 됩니다. 인터넷을 설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연결을 시작해서 앱과 연결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아주 쉽고요. 주의할 점은 스마트 전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새로 연결된 스마트 전구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손가락 터치 하나만으로 밝기부터 색상까지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약소 등 기능으로 일정 시간 뒤에 등이 꺼지게 할 수도 있고요. 타이머 기능을 통해서 일정 시간대에 등이 켜지거나 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광 설정을 통해서 등 색깔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 제품은 구글 홈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구글 홈과 연결하면 음성으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완벽한 스마트 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구글 홈과 연결해 볼까요? 구글에서 설정을 클릭하고 설정 도보기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 어시스턴트를 클릭하면 홈 컨트롤이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제품들이 쭉 보이는데요. 하단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미 홈을 선택한 다음 새기기 확인을 클릭하면 미 홈과 연결된 새 제품이 구글 홈과 연결됩니다. 그럼 구글 홈과 연결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구글, 샤오미 전구 꺼. 네, 샤오미 전구의 전원을 끕니다. 오케이 구글, 샤오미 전구 켜. 네, 샤오미 전구의 전원을 켭니다. 오케이 구글, 샤오미 전구 빨간색. 네, 샤오미 전구의 색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색은 빨간색입니다. 오케이 구글, 샤오미 전구 밝기 20%. 샤오미 전구의 밝기를 20%로 설정합니다. 집에 있는 전구를 모두 샤오미 스마트 전구로 바꾸고 싶지만 가격이 만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다 바꾸기는 어렵지만 거실 보조 등 하나 정도만 바꿔도 우리 집을 아주 스마트하게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피커가 있다면 샤오미 스마트 전구는 아주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궁금하지 않더라도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